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호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일보의 공동기획 자금변화 제주를 바꾸다 토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난 방송에서 기후위기로 한라산과 바다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구상나무와 상계의 사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 관련 두 번째 토론으로 제주 농업에 닥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송영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예전에는 감귤연구소 소장님이셨고 현재는 제주 한라대학교 환경원예과에 재입신 최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영원님부터요. 농업 부분에 제주에서 차지하는 제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은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기관 산업이죠. 그래서 그 비중이 높든 낮든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제주 지역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이 한 9% 정도, 2차 산업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한 76%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2%를 차지했던 1차 산업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전국 평균 한 1.8%에 비해서 제주도가 한 5배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제주에서는 1차 산업 비중이 높다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9년도에 제주 지역 내 총생산액이 한 20조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부분에 지역 내 총생산이 4조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에서 유발되는 소득들이 고스란히 제주 지역 경제에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1차 산업 분야가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최 교수님, 네. 그 뭐 제주 지역 농민들의 네. 어떤 생활 수준 다른 지방 농민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주는 생활 수준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감귤 하시는 그 남쪽 우리 남원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좀 육지부에 있는 농업 그 수준보다 좀 높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면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네. 20년 정도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에다가 태풍의 강도 세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집중호우나 이제 태풍, 우박, 돌풍 등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이제 가슴 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농업인의 심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농민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 한 해만 해도 진짜 사상 유례 없는 이제 가을 장마와 우박, 돌풍 피해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세 개의 태풍이 제주도를 거쳐감으로써 기상청 관측 이래 이제 다양한 기록들을 세울 만큼 기상 이변이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잦아질 것이고요. 이제 강도도 세질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에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주고 걱정도 끼쳐드렸죠. 그 지난해 이제 9월, 10월 이제 두 달 동안 이제 농작물의 피해 면적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한 18,347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18,347헥타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실감이 어렵겠지만 우리 그 노지 감귤이 한 15,000헥타르에 이르거든요. 그보단도 이제 많은 면적이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을 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막대한 이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하우스 등 이런 시설들을 했습니다만은 태풍에 의해서 찢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뭐 돌풍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재산상의 피해, 그 다음에 안전의 위협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위안이 있는데요. 그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네. 그 국비 50%, 지방비 35%,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가들은 15%만 이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도정에서 2016년도부터 이제 10억으로 출발해서 자체 재원이죠. 10억으로 출발해서 2020년도에 한 135억. 만약에 이제 3차 추경까지 한다 그러면 2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체 재원이. 우리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업 경영 안정화에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이제 지금 교직에 오기 전까지는 농민들과 함께 좀 생활하고 또 농민들과 함께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재해 말씀. 예, 지금 최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강결 쪽 부분을 많이 다루죠. 네, 네. 네. 그래서 강결 쪽 부분의 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계절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봄, 가을, 겨울. 특히 이제 봄철에는 이제 예년에 틀려서 좀 이렇게 냉해가 오더라고요. 그 금년에 우리가 좀 네, 피부적으로 아주 실감을 할 정도거든요. 네. 냉해가 오고 또 여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름 일수가 우선 커졌어요.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특히 이제 우리 감귤이라든지 우리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소라든지 열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가을철로 되면서 예년에 비해서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저희 조사해보니까 9월 달에 비가 25일 정도가 비가 와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귤 같은 경우는 이때 가장 그 고품질, 품질을 올리기 가장 그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비가 와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그 당도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감귤 값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큰 손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겨울이 좀 온난화 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냉해가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동해죠 일종의 네, 네. 동해가 와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제 수직병 가서 걸렸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우리 동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감귤 쪽에서 이 재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주 그 전에도 계속 몇 년에 이어서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피해가 그냥 다 구분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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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상청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재해 관련돼서. 근데 기상청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기후가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고 계속적으로 아마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인 그 농사라는 게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그 자연이라든지 자연인 그렇죠. 뭐 하늘과 땅과 바람과 비 이런 도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고령화 아까 자연재해가 있고 고령화 인력 수급난 인건비 급증비 있는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현장에서는 진짜 피부로 느끼는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다고 이제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세 이상 고령농이 한 22%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인력난 수급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뒷받침되다 보니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는 폭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됐죠. 어떤 농가는 이제 농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신 농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 이제 만료되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해서 1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이제 농업 경영비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경영비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인건비라든가 생산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제주는 이제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가 들죠. 그 다음에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상 물류비가 이제 또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지부에 비해서 이제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우리 농농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반농업 기계화율은 한 50%를 이제 상회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어져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뭐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 겪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농업을 해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제 그 감귤에 대해서 좀 전문을 하셨기 네. 때문에 일부의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감귤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경기도뿐만 아니죠. 예, 실적으로 보면 우리 감귤이 이제 두 가지 조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층별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하우스 감귤이 있고 하나는 이제 노지 감귤이 있거든요. 근데 노지 감귤은 아주 극소수로 지금 재배가 돼요. 아주 일부 저기 뭐 저기 전남 뭐 고흥이라든지 뭐 경남 뭐 통영이 뭐 욕지도 이런 정도인데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제가 가서 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시군 보면 한 220에서 230 정도 시군이 되는데 그중에서 153개 시군 이상이 감귤을 재배를 해요. 거의 다 재배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뭐 소량이지만 그렇고 아마 지금 그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자료 이렇게 보면은 보통 현재 이제 100헤타 이상 이미 지금 뭐 재배가 되지 않냐 뭐 어떤 사람 200헤타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통계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생산량도 거의 뭐 1000톤 이상씩 뭐 이렇게 막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좀 서서히 뭐 통계는 확실하게 제주도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지만은 서서히 그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그때 우리 그잘 알다시피 이제 혹시 김영란법이라고 하시죠? 국립자 현재 국립자 윤리법인데 요때 이제 결과적으로 화훼농가들이 거의 이제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꽃을 이제 소유를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훼농가들이 시설은 다 갖고 있거든요. 하우스 갖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뭔가 대체 작목이 없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귤 요거 괜찮겠다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심었어요. 하루 그러니까 한 해에 한 시군에서는 30 내지 40개 농가가 갑자기 한 해에 그냥 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뭐 강릉 뭐 영천 뭐전 국적으로 많이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도 좀 걱정이 되셔서 그 면적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우리 시설 이제 육지부에서 이제 재배하는 감귤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20년도의 기준으로 한 257헥타르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257헥타르면 우리 제주도의 가온하우스가 한 380헥타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2 수준이다.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것은 노지감귤도 이제 좀 재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노지감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극저온에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제주도 특히 이제 노지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영하 3도 이상 이틀 정도가 경과되면 나무가 죽어요. 이 나무가 썩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남해안 지역에는 꼭 한두 번씩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재배를 좀 회피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7헥타르면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뭐 제주 이제 감귤 농가들은 지금까지는 오렌지라든가 이런 어떤 외국 감귤과 경쟁을 하다가 이제 국내 감귤과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많이 불리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많이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산 과일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죠. 이제. 예. 근데 예전에는 이제 겨울철 과일이라 하면 이제 감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외국산 과일이 이제 차고 넘칩니다. 예. 과일 수입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 전통적인 국산 과일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예. 또 이제 수입 과일에 대한 1인당 이제 소비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국산 과일의 1인당 소비량은 이제 또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과일 수입의 이제 양상이 변화하면서 이제
국내 과일이라든가 어떤 과체 생산 기반이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한 예로, 우리 감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판매 비중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딸기는 한 14% 정도 되는데 오히려 겨울철 과일인 감귤은 12%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건 이제 신품종 딸기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가공식품의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딸기 재배량이 많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감귤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후가 이렇게 변화하면 네. 2060년에는 강원도까지 간다. 재배간다. 네. 또 그다음에 2090년이 되면은 제주에서 감귤 재배는 불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럴 경우에 감귤이 제주의 주수독 작물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제 RCP 그 8.5하고 이제 4.5 두 개를 놓고 이제 우리 우리나라를 지금 이제 보고 있거든요. 원래 네 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절감을 할 경우는 4.5. 우리가 절감하지 않고 그냥 현대제 추였으면 8.5. 그걸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해서 씁니다. 근데 RCP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태양의 복사열이 지구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5년까지 저희들이 온도 기온 상승력을 보니까 4.5 같은 경우는 한 2.5도 정도.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5 정도 하자면 4.5도가 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꾸로 역추적 해보면 2050년 정도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절감하면 1도, 절감하지 않으면 한 2도 정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온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재배 한 개 지역이 80km가 올라갑니다. 80km.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80km가 올라가면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 제주도는 예, 해안적인 남부, 아래는 재배를 못하고, 천재 북쪽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육지부로 보면은 이제 강원도 해안 지역이라든지, 그, 특히 해안 지역 주변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8.5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대, 이제, 물론 이제, 제주도는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이 망감류하고, 이제, 온조밀감, 온조밀감은 이제 조금 이제 잘 알다시피 내한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 망감류는 좀 약하고. 그런데 만약 고식이 돼도 이 내한성이 약한 망감류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내륙에서 재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종합해보니까 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50년이 기후, 아,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 가지고 이걸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네. 지금 그 국제 사회에서의 공조 체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있으니 이제 감귤 한번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예. 네. 우리가 작년 올해 감귤에 투자하는 사는 789억인가 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정책이 그런데 정책은 지난해하고 다른 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그, 우리 농가분들도 이제 감귤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 감귤 맛있습니다. 제주 감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진짜 감귤이 맛있어야죠. 그래도 이제 고품질 감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원지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원지정비 사업에는 품종 갱신과 상봉식 사업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FTA 기금 사업이고, 또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이제 탈팩 재배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봉식 사업과 품종 갱신 사업은 FTA 사업인데, 예. FTA 기금 사업인데, 기금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거죠. 예. 즉 예산의 문제인 거죠.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FTA 체결 등은 이제 국가의 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좀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제도 개선 사항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주도 내에서도 농림부에다가 이제 많은 건의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FTA 기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이제 시장의 폭이 이제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FTA 기금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 아니, 네. 돈이 투자되거나 이런 정책이 한 건 문제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말은, 지난해 했던 정책과 올해 했던 정책과 내년의 정책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걸 얻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죠. 그, 농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확 바뀌긴, 확 바뀌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원지정비 사업도 우리 기술원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건 기술원이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단계별로 밟아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네. 최 교수님, 그, 감귤 전공하셨지만, 네. 감귤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손실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런 그렇습니다. 기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네. 기후 위기가 닥쳐오게 하면, 네. 시급한 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린다면 네. 우선 이제 재배 분야를 본다면 우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기반 정비라든지 어떤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뭐 정책을 뭐 제대로 세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특히 농경지 중에서 농경지는 이제 직접 그 기상재해라든지 여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엔 누가 존재합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 그리고 농업인 중에서 요즘에 보시면 전부 다 고령 농업인들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우선 인프라를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를 우선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의 취약점은 우선 또 물류비 아까 말씀하셨죠. 물류비예요. 그래서 물류비에 대한 좀 지속적인 좀 지원을 국가 단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뭐 저의 우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유통 분야입니다. 이 유통 분야는 이제 우선은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청정 제주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좀 이제는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고요. 또한 그 신선 농산물의 유통 기지를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뭐 남아돌고 이런 거를 이제 없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뭐 프레스 팩토리라고 합니다. 이제 식물 공장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뭐 네. 채소 공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주년으로 좀 계속적으로 우리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뭐 큰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라든지 특히 외식 업체라든지 이런 데 좀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그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는데 거의 얼마 전부터 이제 요게 이제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제 1,000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1,000만 이 관광객 들어오면 제주도의 이 로컬 푸드, 특히 우리 제주도의 농산 그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좀 어떤 좀 독립적으로 좀 그 프로모션 마케팅을 좀 해서 많이 팔고 먹고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귤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품질 감귤을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있어서 이제 생산과 유통과 이제 판매가 있다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 문제는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판매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판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도 하게 되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기후 위기에서 네. 네, 제주 농업은 과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좀 점검해 보시죠. 예, 지금 앞으로는 최 교수님, 네. 그 기후 위기 속에서 감귤 위에 어떤 작물들이 논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열대 채소나 열대 과일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육지부에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 윤리법이 되면서 이제 하우스 같은 거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열대 채소나 과일에. 그게 갑자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광주나 이런 데서 이제 있던 분들이 그냥 문을 다 닫아요. 이제 못 닫는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연료비 계산을 하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쪽 지역에서 쓰는 연료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그런 것을 전진기계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열대 작물 중에 채소하고 이제 그 과실 있는 채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린 뭐 인디안 시금치라든지 뭐 차요테, 뭐 오크라, 뭐 그린 빡빠이, 마디초코 이런 것들 정도가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제 보고 있고요. 과일은 이제 망고라든지 바나나, 패션프루트, 뭐 체리, 메플망고, 블랙커런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채소, 그 인디언 아까 말씀, 시금치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소리 들었고, 혹시 먹는 방법 아세요? 모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자꾸 논의가 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먹는 방법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열대 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이렇게 하시네요. 예, 우리 농가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또 그 작물에 대한 그렇죠 작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은 갖고 있는지. 또 이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이게 과연 돈이 될지 돈이 돼야 농사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이 부딪히게 될 거고요. 아 이제 감귤을 대체해서 이제 작물을 대체 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나마 아까 이제 최 교수님도 이제 말씀해 계셨습니다만은 키위 정도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저희들도 한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열대 채소, 아열대 과실류 중에 뭐 올리브 같은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가 우리 제주도의 기후에 좀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올리브가 그 가공용이나 이렇게 오일로 참 괜찮은 소질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육지부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 뭐 셰프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직접 우리 제주에 만약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체계만 된다면 올리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런 고민하기는 해야죠. 네. 그리고 그 송현님.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더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하우스로, 열대 과일은 하우스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우스 시설은 가온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온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연료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키위 나왔지 않습니까? 키위 참다리의 경우, 이제, 300평당 생산비가 한 600만원 정도 듭니다. 근데 총 수입은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키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림이나 보조가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한 15만원 정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설 감귤 같은 경우에는 한 300평당 생산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총 수입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수도 광열비가, 난방비죠, 이거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33%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어마어마한 이제 난방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막대한 시설비와 난방비까지 들더라도, 이제 수익만 발생해주면 돈만 되면 하죠. 그렇죠. 하는데 이제 저렴한 이제 수입 과일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재배 기술도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감귤을 대체할 수 있는 열대 과일은 과연 뭘까라는 고민들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고 돈이 많이 되면 또 수입도 그런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네. 고려됩니다. 또 제가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 걱정이 아니라 이제 농장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은 건데, 아까 FTA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FTA 체결을 할때 이제 열대나 아열대 과수야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재배 면적이 그때는 굉장히 미미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열대, 아열대 과수에 대한 농장의 보완 대책들이 미미했다. 거의 없다. 예, 미미했다. 이제 뭐 열대 과일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무관세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가 이제 또 열대 과일을 또 제외한다. 그러면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기후 위기에 농업에서 기후 위기 때문에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 제주농업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논의해보죠.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서. 농민들, 우리가 외국에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관법에 명시해가지고 농민을, 농업 정책을, 농업을 보호하도록, 그렇죠. 농민들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보안, 것도 예, 국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은 기간 산업입니다. 우리 맞죠.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직불제 형태의 직접 지원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농작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죠. 그 사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공익경직불금을 했는데 한 제주도 한 3만 8천 농가에 한 얼마더라? 한 472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익경직불금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좀 문제점이 있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 농지의 제한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농과 밭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이것도 분명히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농가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영농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지급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래 조사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농업 선진국이라는 스위스의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위스는 이제 모든 농업을 이제 공익적 가치에 두고, 그다음에 또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식량안보의 가치에 두고 농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농업인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훈련을 거쳐야 되고 시험도 거쳐야 되고 각종 다양한 농협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 만약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그 다른 직업 종사자처럼 65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령연금을 줍니다. 야, 너 이제 지금까지 농업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노령연금 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여기 농사를 지면 내 미래도 미래뿐만 아니라 내 노후도 보아야 노후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1948년부터 시작. 옛날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늦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주면서도 그것도 생색을 많이 내면서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좀 선진국이 하는 거를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경공업이라든지 이제 중공업이 이제 하면서 어떤 면으로 농업을 어떤 면으로 착취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인력이 뺏긴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사는 만큼 됐으면 선진국 됐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인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익을 이제 농업인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이제에서 이제 기후 변화가 와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뭐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라도 이제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된 하다못해 이제 저거는 못 주더라도 그 연금을 주더라도 뭐 제대로 된 이걸 해도 농민들한테 보상해주고 농업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좀 북돋우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우리가 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농업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농민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 농촌을 왜 우리가 아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저는 이제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농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까 이제 농민 수당이라든가 공익적축불금이 이제 더욱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농업이라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만은 아니죠. 식량 안보의 문제와 생태 환경의 보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이제 전통 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우리 인류의 시초와 함께 이제 지속되어 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과 수입 농산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이 많습니다. 자국의 안전과 식량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정책 변화는 식량과 생필품을 자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업과 이제 농업인에 대한 접근은 단순하게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다양한 가치를 내포한 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후위기와 또 그다음에 아까 농업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좀 네. 마지막 우리 송 의원님은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아주 잘 주의깊게 말씀해 주시네요. 저는 이제 제주 쪽을 좀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모든 제주인들의 고향은 바로 농촌입니다. 특히 농촌에 누가 있냐면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없는 농촌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어려움에 지금 닥쳐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농업인들이 특히 우리 제주 농업인들이 이제는 우리 제주민들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을 이제 보살펴주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를 좀 해주는 이제 시점이 오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항상 건강하고 멋진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기후는 변화하고 있는데 농업정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자연재해와 인력난으로 농민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주에서는 3천여 농가가 농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움직임을 멈출만한 근본적인 대안과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농업은 우리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